아군님 BDSM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. BDSM 테스트? 저게 뭐야?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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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! 맞아! 너무 좋아! 화날도 못했죠. 나는 플레이 중에 상대방을 주도하는 쪽이고 싶다. 플레이 중에 상대방을 주도하는 쪽이고 싶다. 한 요 정도? 난 당하는 것도 괜찮고 주도하는 것도 괜찮아. 나는 상대방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. 매우 그렇다. 나는 상대방이 플레이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란다.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?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요 정도? 나는 플레이 중에 상대방을 주도하는 방법에 있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. 나름대로의 철학 있는 것 같아. 나는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감을 느낀다. 잘 모르겠어. 맞는 것 같아. 나는 플레이 중에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단을 알고 있다. 그렇지. 나는 상대방의 성적인 지시나 명령에 따를 때 대부분 성적 쾌감을 느낀다. 그건 아니야. 아닌 것 같아. 나는 상대방이 내 지시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. 다음. 자, 나는 나의 성적 성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. 잘 모르겠다. 나는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. 날 이용해 줘. 날 이용해 줘. 나는 상대방이 성적인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. 상대방의 성 아니 전혀? 아니 전혀. 말할 수 있지 왜? 나는 상대방과 평등한 관계보다 상하가 있는 관계를 선도한다. 잘 모르겠다 이건. 이건 좀 바꿔가면서 하고 싶어. 상하 관계를 좀 바꿔가면서. 이제 바꿔가면서 하고 싶어 나는.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나? 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. 연구가 야동 보는 게 해당되면은 요 정도까지만. 뭘 연구해? 내가 뭘 연구해?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. 나는 상대방과 성적 성향이 맞지 않아도 성격이나 다른 부분이 잘 맞으면 즐겁게 만날 수 있다. 뭐 이 정도는 뭐. 나의 성향은 지배적이기도 하고 순종적이기도 하고. 그렇지. 내가 딱 이거야. 지배적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좀 이제 뭐 나를 잡아먹어줬으면 좋겠어. 아주 그냥 짐승 마냥. 아주 살짝 나 그런 것도 좋아해. 나는 내 성적 취향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생각한다. 당신을 한번 읽어보자. 자, 읽어보자. 당신은 지배와 피지배적인 성향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BDSM에는 가학과 피학 또는 구속에 관련된 성향도 존재합니다. 어쩌면 당신은 그 중에 한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. 구속 뭐야, 자세한 질문은 3, 40분이나 널려? 그럼 좀 빨리빨리 하자. 나는 상대방의 엉덩이를 때릴 때 상대방의 다양한 반응을 즐긴다. 나는 상대방이 눈물과 콧물, 침으로 엉망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괴롭히는 걸 좋아. 이건 아니야.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말이지. 땀에 젖은 셔츠. 살짝 그런 거? 이제 땀에 젖은 셔츠 입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제 시계를 딱 풀어. 그게 정말
너무 TMI야. 알겠어. 안 할게. 내가 묶여 있었던 자꾸를 보면서 묘한 행복감에 빠진다. 이 정도. 나는 상대방에게 로프나 수갑으로 묶어달라고 할 것을 요체로 요청할 때 대체로 어렵지 않다. 너니? 난 상대방의 명령과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야릇한 분위기에 끌린다. 플레이 중에 상대방의 화가 난 모습에 섹시함을 느끼고 맞아. 그 모습을 보기에 상대방의 지금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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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맞아. 너무 좋아. 화나고 욕해줘. 난 섹스 없는 플레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. 이건 아니야. 섹스 없이.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, 이씨!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. 주다 마는 건 뭐야? 줄다 마는 건 뭐야? 줄려는데, 줄려다 마는 게 제일 나빠? 줄려다가 마는 게 제일 나빠? 아시겠어요? 아, 너무 TMI야? 아, 화가 나서 갑자기. 갑자기 화가 나서. 아, 나는 상대방의 몸에게 내가 만든 상대 멍자국이래. 이거는 멍자국보다는 마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그런 건 좀 흥분된다. 아, 나의 마크가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막 살짝 보인다고 생각하니 후쿡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. 아무튼 내가 상대방의 장난을 친다는 거 혼나고 싶다는 표현이 굉장히 음란한 의미다. 나는 상대방이 평상시엔 다정하다고 화나서 혼을 내줄 때는 완전히 거칠게 버렸으면 좋겠다. 그치. 살짝 이런 게 좋아. 내가 상대방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는 것보다 강제로 굴복당하는 게 더 재밌기 때문이다. 나는 상대방이 나를 내완동물 대하듯 예뻐해주고 안아줄 때 성적으로 음란한 기분이 든다. 이거는 내가 해도 좋고 당해도 좋고. 나는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제압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. 나는 상대방이 다 내 말을 잘 듣고 말 듣는 착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. 나는 역할놀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. 나는 체벌을 열면 엉덩이 때리는 것에 엉덩이 씨발 그만 좀 얘기해. 내가 슬레이 중에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걸 보고 있으다. 나 이렇게까진 안 해. 나는 상대방이 가끔 장난치기도 하지만 혼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함은 아니 혼나고 싶어서야? 나는 내 장난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과 기쁘다. 내가 플레이 중에 상대방이 싫어 또는 그만해라고 하는 거 더해달라는 거야? 맞아.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의지되고 소속되려고 할 때 간당 행복하다. 나는 상대방이 엉덩이를 때리는 그 작곡을 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상대방이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. 나의 애교나 귀여운 행동을 통해 상대가 만족을 느끼면 행복하다. 잘 모르겠어. 나는 상대방과 함께 실현하고 싶은 음타나 선수 판타지가 있다. 결과, 브렛. 성향은 이유 없이 순종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자신을 굴복시켜주기를 바랍니다. 그들은 장난이나 말썽을 부리며 상대방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며 저항합니다.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의 버릇없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, 그리고 화를 내며 자신을 거칠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흥분과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. 아, 나한테 개빡쳐주세요. 아, 저한테 한번 개빡쳐주시면 안 돼요? 아, 개빡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물리적으로 아니면 말로요. 물리적인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? 고소각 잡힐 것 같은데. 오빠 화낸다 보다 시발년아까